안녕하세요. 케이타들입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주말이고요. 주말 오후에 지금 한 5시 반경 됐는데요. 양어장 손마트에 좀 나왔습니다. 자, 일주일을 바쁘게 보내다가 자, 오늘 주말 오후에 낚시를 좀 하러 왔고요. 자, 오늘은 55cm 한 9푼 정도 나가고 3.4g 정도 나가는 그런 찌를 이용해서 오늘 좀 낚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원줄은 모노 1호이고요. 채비는 2분할 채비로 고정 2분할 채비로 해볼 예정이고요. 본봉돌하고 아랫봉돌하고 그 사이는 한 25cm 정도 오늘도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늘은 외바늘을 좀 사용할 예정이고요. 외바늘은 목줄 길이는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늘은 무민을 바늘 4, 5 정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이것저것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항상 사용하는 집어재 어분을 이용해서 콩알떡밥으로 이렇게 작게 달아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쪽 낚시터에 오시는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께 옥수수를 좀 빌려서 좀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오시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집어재 어분을 이용해서 콩알떡밥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찌를 던져서,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싯대를 뒷받침대에 놓으시면 됩니다. 뭐,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치마침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낚시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하는 찌는 역광탑으로요. 솔리드 재질의 그런 탑이기 때문에, 역광이나 순광이나 역광에서도 아주 찌탑의 마디수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찌입니다. 오래전에 이 찌를 구입을 해서 한 10여 년잘 썼는데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최근에 하나 구입한 그런 찌입니다. 뭐 이쪽 찌 업체는 찌 전문 업체이고 찌를 아주 견고성이 좋게 그렇게 만드는 업체라서 제가 주로 찌를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찌입니다. 현재 찌마침은 바늘 없이 천천히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마침을 해놨고요. 수심은 지금 두 마디를 내놓고 그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양어장 손마터이고요. 약수 낚시터입니다. 뭐 이곳의 평균 수심은 2m권이고요. 주어종은 향붕어입니다. 자,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렇게 주말 오후에 이렇게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 현재 뭐 6시경이 다 됐고요. 자, 오늘 사용하는 찌탑이 솔리드 탑인데요. 솔리드 탑은 이렇게 보통 역광이나 순광이나 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찌탑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지 약간 더 무겁다는 찌탑이 약간 더 무겁다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좀더 예민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찌탑이 카본탑으로 되어 있는
그 찌탑을 좀 사용하시면 좀더 예민하게 쓸수 있고요. 카본탑은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솔리드탑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조금 예민성이 더 좋습니다. 카본탑이. 좀 더 그 예민성이 있는 찌를 그 사용하고 싶은 분은 그 카본탑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눈도 좀 안 좋고 찌탑이 좀 선명하고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이 찌와 같은 그 솔리드탑 그 역광에서도 그 빛이 투과가 돼서 잘 보이는 이런 역광탑을 사용하시면은 찌탑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찌탑의 그 색상 배열이 그 뭐 노랑, 파랑, 빨강 식으로 해서 그 전부 다 칠해져 있는 그런 그 찌탑인데요. 저는 이렇게 전부 다 칠해져 있는 그런 찌탑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두 목이나 세 목 정도 그 칠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탑 전체가 다 칠해져 있는 그런 찌탑이 저는 보기가 아주 좋고 해서 항상 그 찌탑이 전부 다 칠해져 있는 그런 찌를 선호해서 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찌의 반응은 오고 있고요. 조금 더 해보고 뭐 계속 빨림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찌의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찌마침을 해놓고 한 10분, 15분 정도 그 낚시를 하면서 그 찌의 반응을 보면서 좀 뭐 빨림이 나온다든가 후킹이 안 된다든가 하면은 그 본봉돌 쪽에 링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3.4g 정도의 찌이고 뭐 전장이 55cm고 해서 뭐 그렇게 긴 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 바닥 봉돌은 지금 현재 0.3g의 봉돌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 후킹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 빨림도 살짝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작은 링을 하나 추가한 상황이고요. 살짝 올리다가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낚싯대가 연질대이기 때문에 아주 손맛은 좋은데 제압하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크기는 작지만 아주 이쁘네요. 자, 지금 6시가 넘어가니까 해가 지금 살짝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늘이 지금 살짝 진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찌를 제가 한 뭐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 예민성도 좋고 아주 튼튼하고 시인성도 좋고 해서 제가 오래 사용하다가 지금 새로 하나 구입한 상황이고요. 아주 시인성이 아주 좋고 예민성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5월 마지막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날씨도 뜨겁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충에 붕어들이 좀 떠 있고 그 붕어들이 이렇게 낚시터에
보통 외곽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제가 앉아 있는 이곳도 낚시터의 초입에 모퉁이에 좀 앉아 있고요. 뭐 수심은 뭐 가운데보다는 좀 낮지만은 이렇게 좀 덥고 하는 날은 붕어들이 그 그늘이 있는 곳이나 이렇게 사이드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주말인데도 뭐 조사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자리가 비어 있고 해서 지금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수심을 두 마디에 그렇게 맞춰 놨는데 지금 한두 마리 잡아내다 보니까 밑에 이물질이나 슬러지가 좀 파였는지 한 목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디수가 덜 나오게 되면은 허챔질의 원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마디수를 좀 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마디수를 좀더 올렸고요. 지금도 내려가기 전에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입질에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바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 딱딱하게 좀 여러 번 주물러서 좀 작게 달아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붕어들이 지금 계속 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씨의 반응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면은 그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그 5월도 다 지나고 5월 마지막 주 주말 저녁이 됐습니다. 5월 한 달도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간 상황이고요. 뭐 6월에 여름의 시작인 6월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낮 시간에는 뭐 기온이 최고 뭐 30도를 육박하는 그런 기온이다 보니까 뭐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뭐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땀이 뭐 줄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온이 높다 보니까 낚시터에 붕어들도 날씨에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중간층에 많이 뜨게 되고 이렇게 외곽에 그늘진 곳이나 낚시터의 연안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늘진 곳이나 뭐 수풀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잡으셔서 낚시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주로 아침이나 밤낚시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밀었는데요. 저도 뭐 주말이지만 오늘 지금 6시 다 돼서 그렇게 지금 낚시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지금 옆에 낚시하시는 조사님도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고기가 다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 아까 그 다른 조사님이 낚시하다 가셨고요. 조금 전에 오신 그런 조사님이신데 요 전에 낚시하시던 분이 뭐 밥을 어떤 걸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기 때는 밥을 잘못 쓰게 되면은 저렇게 다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주물러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너무 풀려버리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곳에 5월 둘째 주서부터 지금 울고 있는 황소 개구리가 나타나더니 지금은 뭐 낙스터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 옆에 뒤에 안 보이는 것도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숨어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이 제가 앉아 있는 그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두목이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질대이다 보니까 아주 순맛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어울려주는 시꺼멓게 생긴 그런 향봉합니다. 아주 이쁘네요. 현재 그 어분에 한70% 정도의 그 물을 넣어서 한번 저어주고 한 10분, 15분 숙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붕어들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작게 여러 번 주물러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붕어가 뜨지 않게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지 부드럽게 올라오는 그런 그 입질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작게 달고 좀 여러 번더 주물러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풀려버리고 던지자마자 바로 풀려버리게 되면은 붕어들이 집어는 되지만은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채비를 건드린다든지 투척을 하게 되면은 먹이를 바로 빨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입질 형태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날 이쁘게 올리는 그런 찌올림을 보기가 어려워지니까요. 되도록이면 뜨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번 주물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투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먹이를 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부드럽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지금 올림을 좀더 보여드리려고 챔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뭐 한목반 뭐 올렸는데 제가 챔질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 평상시보다는 바로 풀리지 않게 좀 여러 번 주물러서 하다 보니까 붕어들이 계속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찌에 올리는 폭은 좋은데 지금 허챔질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뭐 반목이 올라왔다 내려가고 좀 한목이 올라왔다 내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렇게 작은 입질도 챔질을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붕어들이 뭐 작은 입질로도 그 찌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목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낚시에서는 부드럽게 올라오면은 바로 챔질을 해야지 입걸림이 제대로 됩니다. 아, 지금은 계속 입질 반응을 보이다가
끌고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그 건드리다가 끌고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몇 번 주다 보니까 풀리지 않게 그렇게 지금 해서 계속 그 투척을 하는데도 붕어들이 중충에 좀 떠 있는지 투척을 하면은 바로바로 그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고정 2분할 채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 고수온기 때는 중충에 붕어들이 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그 부력이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찌를 이용해야지 뭐 분할을 하더라도 봉돌의 무게가 조금 무겁게 달립니다. 그렇게 약간 무겁게 달려야지 지금도 중간층에서 끌고 들어간 상황이고 그렇게 좀 그 무게가 있어야지 투척을 하게 되면 좀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층에 있는 붕어들이 받아먹지 않게 되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약간 더 무거운 봉돌이 달리는 그런 부력이 좀 나가는 그런 찌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활성도가 좋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뭐 약간 부력이 더 많이 어느 정도 부력이 나가고 좀 무거운 찌를 쓰셔도 뭐 찌의 올림은 뭐 더 부드럽게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조금 부력이 있는 그런 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면은 챔질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끌고 가서 좀 깊은 쪽으로 그렇게 이동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끌고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뭐 크진 않아도 아주 이쁘네요. 보통 뭐 지금도 내려가자마자 끌고 들어간 그런 놈이고요. 아주 노랗고 이쁜 그런 향부어네요. 아주 깊이 삼켰네요. 보통 낚시를 하실 때 이렇게 어분 콩알을 쓸 경우에 찌올림을 위주로 좀 밤낚시 하실 때 찌올림을 좀 높은 찌올림을 보신다 그러면은 약간 좀 더 딱딱하게 여러 번 주물러서 바늘에 달고 뭐
나는 뭐 조금만 올라와도 잡는 위주로 낚시를 하겠다 하시면은 조금 덜 주물러서 약간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바늘에 달게 되면은 뭐 후킹도 잘 되고 하니까요. 구분을 해서 높은 찌울림을 보기 위해서는 떡밥을 개실 때 좀 물량을 덜 넣어서 조금 딱딱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주물러서 그렇게 바늘에 달아서 오래 머무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붕어들이 딱딱한 어분 콩알을 오래 갖고 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밤에는 그 찌올림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고 잡이용 나는 오늘 그 잡는 낚시를 하겠다 할 때에는 약간 물르게 그렇게 달아서 좀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달아서 그 낚시를 하셔야지 그 후킹이 잘 되니까요. 떡밥을 갤 때도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투척을 했는데 뭐 중층에서 먹이가 가라앉기 전에 자꾸 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도 높았고 했기 때문에 중층에 붕어들이 어느 정도 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딱딱하게 여러 번 주물러서 그렇게 지금 달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빨리 풀리지 않게 해서 붕어가 뜨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떠서 중간층에서 자꾸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건드리다가 끌고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은 아주 커다란 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크네요.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난리 났어. 자, 지금 내려가기 전에 아주 딱딱하니까 아주 먹이를 갖고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뭐 이곳에 계신 그 조사님께서 그 옥수수를 좀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낚시를 했었는데 뭐 뜨지도 않고 그 찌 올림도 아주 좋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좀 그 조사님이 계시면은 좀 얻어 쓰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안 오셨는지 안 계시네요. 자, 지금도 투척을 했는데 먹이가 내려가기 전에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부드럽게 한목을 아주 밀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바로 챔질한 상황입니다. 힘을 좀 쓰네요. 아주 힘이 아주 좋은 그런 붕어들입니다. 아주 힘을 많이 쓰네요. 자, 지금도
뭐 산란을 했는지 어땠는지 좀 상처가 좀 있긴 한데 아주 힘이 좋은 그런 향무입니다. 지금 깊숙이 삼킨 상황이라서 좀 조심해서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나비야, 일로 와. 조금만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옆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와서 지금 물고기 구경을 하고 있고요. 아주 얌전하게 지금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치어를 좀 얻어먹어 본 그런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을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낚시를 하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은 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거면은 좀할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제가 다루어 볼 테니까요. 댓글을 좀 달아서 이런 것좀 해줘라, 이런 것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그 주제를 잡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가끔 그 구독자님께서 뭐 원하시는 그런 주제를 말씀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최선을 다해서 제 상황에서 해보려고 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뭐 제가 아는 선에서 그렇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 어떤 주제가 어떤 원하시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 오후이고요. 양어장 손마트에 좀 나와서 낚시를 좀 해봤고요. 오늘 낮에도 기온이 좀 높은 그런 날이라서 그런지 붕어들이 중층에 좀그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9푼 정도 되고 뭐한 3.4g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이용해서 고정 2분할로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에 양어장 손마트에서 케이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